다른 거는 뭐 두 개만 먹으면 이게 생고기 올라가지 않는데 이거는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우리 또 이석기 씨가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에 의해서 이 찐빵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소득 많이 올려서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발효할 때는 일반 그 발효제가 아닌 그 가평에서 자생하는 잣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발효종을 배양을 해서 저희가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허도 받았기 때문에 또 지역의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기업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맛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결정하시죠. 시내 매장에서 이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기회되는 대로 저도 많이 알려서 우리 고장 경제가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